우리 지금 어머니가 여기 사주 넣어주셨는데,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생고생 너무 많이 고생하고 사셨대. 내가 진짜 내 몸뚱이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,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너무 바쁘셨다 그러시고, 엄마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가 봐. 근데 몸이 좋지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, 내가 내 자손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, 내 자손이 말을 안 들어먹어. 맞아요. 내 자손이 말을 안 들어먹고, 그냥 내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이 아이 길이 열릴 것 같은데,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쳐먹는데, 그냥 아주 입에서 욕이 나와. 엄마가 잔소리꾼인가 봐, 아주. 말을 쉬지 않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도 해도 이 아이는 귀를 닫고 살고, 눈을 감고 살고, 뭐가 이렇게 고집이 센지, 자기 신념대로 가려고 하는데, 엄마가 보기에는 그 신념도 똑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 봐, 엄마조차도. 속이 터져요. 그리고, 이 아이가 엄마 가슴속에는 사고만 치는 아이야. 자꾸자꾸 금전의 사고든 뭔가 인간의 사고든 자꾸자꾸 사고를 작년에도 너무 친다가지고 많은 돈을 잃었어요. 그니까 그거 틀어막기도 이제는 힘들고 버겁대.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똑바로 못 사나, 그걸 갖다가 엄마가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시는데, 이 아이의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 일찍 있으셨나 봐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불평불만이 너무 다섯 많았다라고 살 하고, 때부터, 그쵸? 아빠 그늘이 너무 없어요. 부족했었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걸 채워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, 이 아이한테 잘못 보인 것도 없고, 엄마는 그냥 인생 똑바로 산 죄밖에 없는데, 이 아이는 그걸 갖고 내 허점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격이야. 엄마 마음 여리셔. 엄마가 내 자손이라면 끔찍이 생각하시고, 내 아이한테 나 때문에 상처 준것 같아서, 이 맞아요. 아이한테는 엄마가 약자야. 근데, 늘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마음속에 우리 엄마 불쌍하네? 우리 엄마 안타깝네가 전혀 아니라, 없어요.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된거 아니야.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이렇게 된거 아니야. 라는, 원망만을 해요. 그거를 갖다가 너무 어릴 적부터 가슴, 솔직히 8살, 9살 때부터 그 속이 시끄러운 자손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을 썩었어. 근데 언제 내 아들이 정신 차릴까요라고 하면, 솔직히 길이 안 보여. 솔직히 엄마. 왜? 이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관제가 끼든 뭘 끼든 이 정도면 정신이 차릴 법한데, 1년만 참으면 될까? 2년만 참으면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은 세월이 십몇 년이야, 엄마가. 너무 힘들대. 근데 작년 수전에도 너무 굽이굽이 진짜 일들이 많았다라 그래. 이 아이가 왜 관제가 끊이질 않아요? 그때 교통사고 그런,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뭐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, 사고 그런 것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치? 잔잔구리하게 자꾸 관제 수가 같이 끼면서 이 아이가 32살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관제에 벗어나지 못하노라 그러시고, 이 아이 학창 시절에 엄마 잘 생각을 해보셔. 조금 친구한테 원망 샀던 친구가 잘못된 게 있으세요? 친구로 인해서 지인이나 친구로 인해서 친구가 좀 잘못된 게 얘 있으시냐고. 때문에 얘로 얘 인해서 무리라든가 그건 내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. 모르세요? 그것까지는. 왜냐면 이게 타인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그래, 이 아이한테. 원망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,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, 오히려 그 사건,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가 더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그러고, 나는 그게 15, 16살쯤 돼 보이거든요? 학창 시절에. 기억이 안 나세요? 그거는 진로를 이제 제가 억지로 그런 그배 같은 거 타고 하는 그런 학교로 배 보냈어요. 타고? 이제 공부가 아주 잘하진 않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하면 좀 전문으로 해서 기술이라도 얻고 살아라라고 살아나갈 수 했는데, 있자니까 엄마가 조금 걔가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. 억미른 것도 있고, 학교 가서 친구들 상관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으셨나 봐, 엄마.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이 더 삐뚤어졌었어. 왜? 그냥 다 원망이야,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게 얘기하든, 타일로서 얘기하든, 욕을 하면서 나를 갖고 몰아세우든, 그냥
내가 엄마 요즘에 꼭두각시야? 몸이 막 너무 아프고 막 혈압 뭐 여러 가지 많이 아픈데 자기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. 듣기 싫대. 왜?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라고 애초에 애기 때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. 그러니까 그게 저 때문에 그렇다 맞아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사주상에도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직관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이 아이는 일단 잘못된 점이 뭐 잘못된 점이라서 미안해. 하지만 이 아이가 남 탓을 좀 많이 해요. 원래 자체가 성향상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냥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나만의 내 스스로에 대한 도피라고 하면 돼, 엄마. 회피야. 그게 습이 돼버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잡을 수 없어.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주고 설령 여기 데려와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한들 얘 인정 안 해요. 그냥 엄마가 해주실 거는 이 아이가 사주가 세긴 해. 그래서 누구 말 안 듣는 건 맞는데 빌어가는 것밖에 엄마가 할 수가 없고 사실상. 그리고 뭐 그 사주에 관제의 기운이 32살까지는 껴있단 말이에요. 분명히 그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앞으로 이 아이의 기운을 갖다가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기도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으실 것 같아. 그 대신에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이제 엄마 3대 들어와서 9세야. 난 엄마 건강이 더 우선이에요 지금. 안 좋아요. 진짜 많이 안 좋아. 엄마 올해 하반기에 두 번 정도에 내가 머리 잡고 어지럽고 쓰러질 일이 분명히 있으셔.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?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엄마.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아들분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엄마. 그래도 작년보다는 안 들어먹으니까. 그래도 왜 아픈 엄마인데 이 정도면 엄마가 쓰러지고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안 좋으시면 웬만한 자손들은 아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해해서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안 보여. 내가 아픈 것만 더 먼저 보이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자손한테 뭘 바래 솔직히 엄마. 그냥 더 이상 사고만 치지 말아 달라 마음으로 빌고 엄마 건강부터 챙겨야지. 이러다가는 엄마가 이 아이 버릇 고쳐 먹으려다가 엄마가 저 세상 가게 생겼어 지금. 맞아요. 이 병을 누가 안겨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칠 수도 없는 거야.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냥 더 이상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이거는 이 자손 나비는 당장 이 버릇 고쳐주세요. 우리 아이 똑바로 먹게 뭐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를 데려다가도 심리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이거 한 번에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너무 오래됐고 너무 응어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엄마가 9세 3제 기운으로 건강 더 악화될 일 있으니까 난 그것만 우선 더 조심히 하라고 했으면 말하고 싶어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알겠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하고 있긴 한데 네. 그것이 이제 불안하지 불안정하고 내 마음 그게 편치 않고. 근데 엄마 봐봐.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원망을 가지고 집에만 있고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만 쓰면서 엄마를 진짜 괴롭히는 자손이면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엄마 뭐 굿이라도 해라고 하겠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세고 남들한테 뭐라도 해요.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짓은 하기 싫어해. 남들한테 질타받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 할 도리는 또 잡고 가는 아이야. 그러면서 뒤에 사고를 쳐서 하는데 문제이지. 그게 이제 그치. 항상 뭐가 이렇게 되지가 맞아, 않고 맞아. 제대로 하려고는 한데 야무지지 못한? 맞아. 뭐 하여튼 근데 그런... 자꾸 엄마가 뒤에서 챙겨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 내리면서 이 아이가 더 삐딱선 타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. 그냥 차라리 애초에 엄마가 성인 됐을 때부터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딱 딱 끊었어야 돼. 차라리. 근데 엄마가 미안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안해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뒤처리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버릇이 된 거야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결혼할 건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엄마 안 했던 게 안 이루어지더라고. 안 했던 게 나. 왜? 이런 책임감에 본인 혼자도 이게 뒤따라오는 책임감을 질 수가 없는 나이인데 누구를 책임을 져? 가정을 꿔서 어느 자손을 나 엄마는 한편으로 그 생각했지?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자손이라도 생기면 조금 버릇을 고칠까? 전혀 그거 아니야. 아니고 너는
그렇게 늦게 나중에 하든지 너 37, 38 이쯤에 차라리 늦게 결혼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어, 잘하셨어. 네. 그냥 성사 안 된 게 오히려 그게 뭐 내가 얘기를 더...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그거 알겠지. 여자분도 알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더라고. 그거는 본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차인 듯이 됐단 말이에요. 맞아. 그쵸? 차인 듯이 됐지만 상처이지만 이분 인생을 통틀어 보자면 이번 결혼 성사 안 되기 너무 잘하신 거야. 어떻게 보면 엄마가 짐 하나 더 얹게 생길 뻔했어. 그래도 플러스 거기다 그치, 또. 그치.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이제 내 자손한테는 한 템포 내려놓으셔야 될 때야. 진작에 내려놓으셨어야 돼. 뭘 애기 하든지? 아닌데. 뭘 그쵸? 하든지? 애초에 뭘 하든지 그냥 애가 할 수 있게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이가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마가 냅뒀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에 못 해준 거 마음에 엄마가 뒤따라다니면서 챙겨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치. 했어요. 금전적으로 엄마 솔직히 금전으로 제가 막 대출까지 내가지고 다 그러니까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. 그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였으면 정신 차렸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. 오히려 더 심해졌어. 왜? 내가 사고 치면 뒷감당해줄 사람 엄마가 있거든. 점점 금액이 더 커져. 그치. 그러니까 엄마가 바보짓 한 거야. 차라리 자기가 감당하게 냅뒀다가 진짜 죽기 직전에 엄마가 도와주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좀 느꼈어야 되는데 느끼기도 전에 엄마가 다 해줬던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건강 챙기라고. 엄마 서른 먹었으면 이제 다 된 거야. 그리고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집을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살던 집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그냥 비어 있는데 그게 빠지질 않는데 그게 그것도 혹시 또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. 어떤 당한 거? 아 그러니까는 전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. 더 당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묶여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. 그돈 그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, 막 그런 것도 이 아이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야. 그러니까 얘 때문에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그런 알아.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그것도 또 무슨 그치. 사기당한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근데 이 아이의 본인 마음의 의지로 인해서 이동을 한 거지. 그럼 갑자기 거기서 살려고 딱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지가 옮겼다니까요. 그러니까. 그러고서 또 딴 데서 또 지금 살고 있긴 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서로 도움되게 했더니 절대 같이 못 산대 나한테. 왜냐면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거든. 그래서 싫은 거야. 근데 엄마 속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.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도 신경 끄라고. 솔직히 내 몸뚱이 멀쩡해야 내가 살지 걔가 나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. 선생님 말씀 솔직히. 너무 정확해. 그쵸? 네. 네.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보시면 돼. 엄마만 생각해. 그동안에 엄마 아들한테 할 도리 이상으로 다 하셨어. 진짜로. 그 정도 더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한 32까지는 계속 그런 것들이 네, 그런 기운에 있어서 이 아이 스스로도 본인 마음에서 내적 충동이 굉장히 많아요.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냅둬 자기도 고민이 많아요. 진짜 힘들어 봐야 돼. 근데 그 고민이 또 일 벌릴 고민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둬. 아셨죠? 하는데 그런 뭐 사업이라든지 자기가 뭘 차려서 하는 건 안 되지 않을까? 이 성격으로 절대. 오히려 또 당하고 흐지부지. 그리고 그냥 월급쟁이로 온전하게 달달이 100이든 200이든 들어오는 직업 하셔야지 절대로 그거를 뭐 버느리고 할 그릇이 못 되는 것 엄마, 같아. 내가 봐도 절대 안 돼. 그건 뜯어 말려. 오히려 또 남의 또, 인생도 망치는 더 또 일을 크게 또 벌리는 자기 말로는 뭐 더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또 마흔 넘으면 이 아이가 또 바뀌어요.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. 그때 가서는 모를까.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엄마도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세요. 아셨죠?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긴 인생을 봤을 땐 크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쵸. 이 아이의 성격도 문제가 있었지만 엄마도 너무 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챙기는 것 또한 이 아이 망치는 길이었던 것도 엄마가 인정하실 부분은 해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조금 마음 넘거나 뭐 나이 들어서라도 그때는 정신 차리실 거야. 괜찮을까요? 그쵸. 앞전에 너무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도 이 아이가 그냥 하게 되고 할까요? 후반에 30대 후반에 하실 수 있어. 할까요? 있을까요? 에. 결혼도 저렇게 막 성격이 지금은 그렇지만 성격이 데려갖고 여자도
없을 것 같은 난 내 생각에는. 지금은 그렇지만 네. 이 아이 모자른 점 받쳐줄 사람 들어오니까. 아 그래요? 너무 조금 늦게 들어올 뿐이지 들어오니까. 30, 39, 걱정하지 마. 39, 40 이렇게 돼서. 그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아요. 아 그렇구나. 네네. 그렇게 아,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. 제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 똑같아. 제가 느끼고 있는데. 근데 왜 알고 있었는데 못했어. 알긴 아는데 자식이라고 잊혀지지가 않잖아요. 엄마 저도 아들 네. 하나인데 나도 네. 그렇긴 한데 네. 만약에 엄마 같은 상황 되면 나는 못해요. 못할 것 같아. 하여튼 뭐 이제 다 너무 해주다 보니까 해줄 것도 없고 이제는 엄마 몸 챙겨 이제. 없으니까. 그러니까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네.